무기 대백과 사전에 왜 물건 눈에가 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여튼 영화 007 시리즈, 터미네이터, 다이하드, 드라마 태양의 후예까지 총 좀 쓴다는 영화 드라마에 꼭 나오는 요 녀석. 이번 주 무기 대백과 사전의 주인공 바로 MP5예요. MP5는 영화, 드라마를 넘어 총 쏘는 게임까지도 단골인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MP5는 세계 최고의 기관단총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한 화기입니다. MP5는 1960년대 독일 해클러 운트 코우사가 개발한 기관단총인데요. 1977년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독일의 특수부대 GSG-9이 MP5와 함께 작전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뒤로 세계 유수의 특수부대에서 MP5를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부터 도입해 특수부대와 경찰 특수부대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2011년 우리나라 특전여단이 MP5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3호 주얼요호를 납치한 해적들을 퇴치하고 선원과 선박을 구하고 또 한 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탄 명중률이 높은 폐쇄 놀이쇠 방식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롤러 코킹 시스템이 MP5를 기관 단총계의 전설로 거듭나게 한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어, 와우! 이 정도면 화기계 BTS 불타오르는 파이어! 라고 불릴만 하겠어요? 세계적인 인기만큼 120종 이상의 모델이 개발된 MP5 시리즈. 우리나라 도입 초기엔 MP5A3였는데요. 그 후 세발 정사가 가능한 MP5A5. 그 다음으로 소음기 장착 모델인 MP5SD까지. 보통 하나의 화기가 전성기를 누리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 화기가 개발되기 마련인데 MP5는 리뉴얼로 쭉쭉쭉쭉쭉! 정말 효자템 맞네요? 침 튀었어.